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베란다에 남아있는 아이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초록이들이에요. 초록이들인데 이건 독일 샴페인이고요. 이거는 제가 웨스트레인보우 꼬집기를 해줬어요. 해준 지 지금 한 3, 4일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남의 집에, 초점이 안 맞습니다. 더부살이 하는 아이도 있네요. 이거는, 레드베리가 입장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자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리아 철원데, 밖에 잠깐 나갔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베란다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초록둥이에 그 웃자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석연화 금인데 여기 다이소 화병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심어놨는데 그래도 이제 속 입장 보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핑크 샴페인, 조금 무름이 왔었다가 이제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블루 엘프인데, 예쁘죠? 한번 내려볼까요? 근데 요 아이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실뿌리도 이렇게 달려 있고 뭐가 이 아이한테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을까지 버텨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인천 다육에서 지난 2월 달인가 3월 달에 아니다 4월 달인가? 1,400원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군생인데. 좀더 데려올 걸 그랬어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이고요. 롱분에 이렇게 심어줬더니, 아이가 잘 자라다가, 이제 실뿌리 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헤라인 것 같은데, 색감은 예쁜데, 너무 화분이 적어요. 이것도 옮겨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아이들, 새로 들어온 아이들 분갈이에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 아이를, 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플로레센스. 제가 이것도 한 5일? 5일 정도 됐는데, 제가 꼬집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빠르죠? 그리고 요거 이제 달샵에 요 아이를, 물이 많이 고픈데, 요 아이를 그냥 여름 동안에는 토분에 그냥 뒀다가, 가을에, 도자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토분이 워낙 물마름이 좋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물고파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마가리금인데, 외두로 데려왔는데 여기 자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사랑과 전쟁인데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속 입장 이렇게 초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성장은 하는데 색감이 예쁘진 않죠. 이거는 와콤인데 이제 이게 활착이 되면서 요 가장자리 잎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상태 안 좋아서 제가 일단은 이꽂이라도 되는지 하고 띄워놨는데 여태까지 힘들어 하다가 이제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제가 여기 민 입장들을 시원하게 이렇게 다 따줬어요. 그런데 이제 초록초록 해가지고 제가 베란다에 이렇게 아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만 남겨놓고 전부 옥상으로 아니면 거리대로 지금 나가 있어요.
근데 거리대로 나가 있는 아이들은 색감이 아직도 엄청 예쁜데, 여기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골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 슈퍼클론인데,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팔을 쫙 벌리고, 이렇게, 안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웃기는 짓을 했는데, 이거는 천벌받을 짓인지도 몰라요. 이게 축전인데, 이 아이들이 속에서 꼬불꼬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주, 그 입장들을 갈라가지고 전부 벗겨줬어요. 그랬더니, 셋, 넷, 다섯, 여섯 개였는데, 지금 여섯 개가 분지를 하고 탈피를 해서, 탈피는 제가 뭐 도와준 거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딱 스무 개가 됐네요. 여섯 개가 스무 개로 됐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도 많이 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요거를 갈라주고, 그리고 모주를 이렇게 떼어내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살아났습니다. 아유, 기특해요. 엄마가 못된 짓을 하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잘 커지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썬버스트 철화인데 굉장히 수영이 예뻐요. 수영이 예뻐가지고 여기 이제 바글바글한 아이 중에 어느새 이렇게 쌩얼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철화도 제가 물을 많이 주면은 철화가 풀려서 쌩얼이 된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물을 많이 줬더니 크기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이렇게 철화도 이쪽에 철화가 지면서 분지도 하고 있죠. 한 3두 분지를 하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철화가 되면서 몇 두인가요? 엄청 많이 지금 분지를 하고 있네요. 물론 철화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인천다육에서 1,400원에 데려온 아이입니다. 딱한 포트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은 거고요. 이번에 이제 네온피그라는 아이죠. 엄청 대풍 컸었는데 한번 작년 여름에 무름이 와가지고 잘라내서 거의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말려놨다가 이렇게 해줬더니 뿌리를 내고 엄청 예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네온피그였고요. 여기 흑토이가 완전 웃자라 있죠. 이 아이도 옥상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너도 엄마랑 옥상으로 올라가자. 이거는 이 아이가 뭐였더라? 아메스트로. 잘 크고 있네요. 색감 엄청 예쁜 아이인데 햇빛에 못 나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였더라? 프랭크.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햇빛 좀 보여줘야 될까 봐요.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햇빛에 탈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라베스크. 지난 겨울에 엄청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물들었던 아이고요. 요게 흑진주였나요?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솜니엄 이 아이가 그래도 잘 커지고 있어요. 여기 자구도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런 아이들도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내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솜니엄 보여드렸고, 여기 이제 야생 플로라타, 이 아이도 햇빛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전부 다 극상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싶은데, 갑자기 또 지금까지 안 올라갔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햇빛에, 탈까봐, 화상 입을까봐 조금, 망설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구석에서 또 개발선인장이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일본 백봉이라는 아이인데 구석진 데서 잔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큐빅 크루스트. 엄청 대품으로 커지고 있고요. 원피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디바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녹영 금하고 녹영하고 같이 섞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세레시스 금입니다. 그래가지고 녹영 금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햇빛을 조금 봐야 색감이 더 예뻐질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뭐 여기 러우도 색깔이 다 빠졌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죽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랑과 영혼이고요. 이거는 몽슈슈. 아니 레드탄. 레드탄 예쁘죠. 근데 이 아이도 지금 베란다에서 색감이 이렇게 초록이가 됐고요. 이거는 백모단 금입니다. 요거 이제 입장에서 지금 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보이시죠? 요거. 여기도.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모습으로 베란다 안에서는 모닝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철화였는데, 물을 자주 줬더니 이렇게 철화가 다 풀렸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철화가 풀려버렸고, 요거 이제 홍포도 제가 적심했던 거 이렇게 놨고요. 연지곤지. 주로 하월시아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눈대리 꽃대 잘라졌고요. 수연이 지금 왕성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렇게 라즈베리아 있어요. 이거 이제 최근에 지금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해준 거고요. 이거 이제 적심했던 나우리 엄청 세력을 확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에오니온 마리드금하고 이렇게 할로윈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적심을 했는데 많이씩 나왔어요. 자구들이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해서 오늘 베란다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